우린 이미 여기에 너에게 놓달려 너에게 달린 삶이 다른 날 삶이 거칠게 불러줘 거칠는 이름 안 일어나? 안 일어나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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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. 정신 좀 순간 많이 놀랬었습니다. 밤부터 미리 말씀드려. 너무 무섭습니다. 오케이, 한번 볼까요? 서로를 찾아갈 새 마스터 이래는 내가 건너의 꿈이 내겐 달려서 내겐 달려가 손끝에 달린 미망월 야 스탑 야 하지마 그냥 형 여긴 진짜 심각하다 야 너무 별론데? 준원아 네 반장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리더잖아요. 리더는 연습을 리드하고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. 부족할 수 있지만 숙지는 외원은 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분위기 띄우고 다 좋은데 이러고 무대 못하면 그거 누가 인정해줘요, 그거. 리더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팀원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. 리더를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. 리더는 리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팀이 달라진다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지금 리더를 계속 하고 싶은 거라면 더 열심히 하고 네, 더 본인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사실상 틀린 말씀하신 거는 진짜 한마디도 없었거든요. 랭커도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리더를 자처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팀을 잘못된 길로 좀 힘든 길로 가게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네. 일단 다들 너무 고생했고 난 지금이라도 더 잘 해나가려면은 리더를 다시 뽑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왜냐면 아무래도 이 리더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말의 힘이 크다 보니 팀을 무조건 살리고 싶었어요. 만약에 나는 이제 리더를 만약 내가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안무를 전체적으로 티칭하기로 했던 노요리가 리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아마 나는 이걸 넘겨도 전이랑 똑같이 행동하긴 할 거야. 왜냐면 내가 잘해야 팀이 사니까.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내 실력밖에 안 보이더라고. 그래서 저 오히려 그런 준훈 형한테 너무 네, 미안하고 네. 아 뭐가 미안해? 아니야. 왜? 말해 봐. 미안. 다이 좀 드세요. 울지 마. 울지 마요. 다이 조부. 사실 리더라는 입장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. 리더뿐만 아니라 그 법은 저희 다 네 법은 순간에 네 책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. 형을 네 잔피하게 만들어버린 아니야 제가 너무 네 미안하게 만들어버리지 않기 위해 네 더 열심히 하고 싶. 마음이 있습니다. 잠깐만. 네. 야
약간 너무 애매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. 사람을 어떤 실력인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너무 승부의 세계에 그런 좀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. 네. 그러면 준원이 형이 계속 리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. 노유님이 리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그러면 네. 저희 P3팀은 리더를 바꾸게 되었습니다. 아,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팔 가벼워. 아, 무거워지겠다. 아, 저희 팀 살려주십시오. 아,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저희가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끌고 가줘야 된다는 게 리더의 약간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일단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, 리더로서.